글쎄, 지은이 내 딸이긴 하지만 너무 유별나.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과연 내게 안 해서 말이야. 아이고 그래, 알어. 네 딸이 특별하다는 건 아는데, 아 그렇다고 너까지 그렇게 청켜짐하게 간 건 너 불구경하고 있다가 너 어떡하려고 그래? 어떡하긴 뭐 어떡해. 아이고, 처녀로 늙혀주길래? 난 그냥 그렇다. 결혼이라는 게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 얘.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 거고. 아이고 얘, 아이고 시끄러. 얘가 뭐 지 딸이 지금 22살인 줄 알아? 아이고. 아 정은이도 벌써 25인데 얘가 어쩌려고 그래 정말. 좌우간 완벽한 신랑감이야. 아 오죽하면 내가 딴 집에 갈 걸 이렇게 새치기 해봤겠니? 첫째 말이다, 성격이 그렇게 좋고 인품이 그만이랜다. 아 둘째, 공부하는 여자를 원한대. 안성맞춤 아니니? 지금 신랑이 조지타운 대학에서 박사하는데. 예, 밖에서 같이 공부하자는 신랑감 그동안도 많았어. 아이고 근데 왜 안 했어? 요새 애들이 영악한 건지 우리 지은이가 유별난 건지 콧방귀야. 지 공부해내기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얘 결혼해서 남편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미쳤냐는 거야. 선배들 봐도 결혼해서 유학 간 경우 남자 옆에 있으면 여자는 중도 포기래. 도저히 힘든댄다. 딱 잡았대 얘. 우리 딸에는 뭐 말도 못 붙이게 하는데 뭐. 인물은 좋다. 인물만 좋은 거 아니야 얘. 아 그 집 부모들은 또 얼마나 좋은데. 예, 이 사람 우리 정은이 했으면 좋겠다. 여권을 할래? 글쎄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. 정은이가 성격은 좋지. 한번 물어볼게. 공부하는 여자도 좋댔는데. 아, 지은이 먼저 보내 너. 공부하는 여자를 원한대더니 공부하는 여자 두 좋대? 아이고 얘, 중매쟁이는 혀가 12개야. 아이고 참나. 그래 그래 그럼 있잖아 정은이라도 어떻게 밀어보자. 어? 놓치기 정말 아까운 자리야 얘. 얘 근데 걔 여순자 걘 애가 왜 그러니? 왜? 걔 학교 때도 성격이 그랬니? 학교 때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랬잖아. 나무 밑에서 우리한테 시 읊어주기 좋아하고. 아 시는 지금도 열심히 읽어. 근데 애가 왜 그렇게 비둥그러졌니? 그래. 걔가 좀 그렇지? 좀이 아니라 많이 비둥그러졌어 얘. 걔 다녀간 건 안 돼. 난 내내 찜찜하다. 난 점심 잘해서 먹여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뭐가 잘 안 맞아. 이 말하면 저 말로 받고 저 말하면 이 말로 받고 아무리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맞아. 안 맞아. 야 세월이 얼마냐. 아니 글쎄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해? 걔 남편이 이상하댔는데 어떻게 이상한 거니?